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오늘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소스 오디오사에서 제작이 되는 네미시스 딜레이. 네네. 예, 그 중에서 뉴로 앱. 네.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사용하는 세상이 좋아졌어요. 네,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이 스마트폰 없이도 네네. 양질의 사운드를 들려줬고 딜레이의 끝판왕이다 라는 얘기가 걸맞을 정도로 다양한 기능들을 보여줬는데 이 스마트폰과 같이 병용을 하게 됐을 때 얼만큼 더 이 영역이 넓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아이폰이고요. 보시면은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으로 매우 세밀한 사운드 세팅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동봉되어 있는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의 이어폰 단자와 이펙터의 인풋2에 네. 연결을 하셔서 시그널을 보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스마트폰의 볼륨을 제일 크게 네, 올려주셔야 네, 네. 정확한 신호가 전달이 잘 된다고 하네요. 뉴로 앱을 켜게 되면 이펙터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네미시스 딜레이는 여기 있죠. 네, 네. 다양한 이펙터들이 있는데 여기 해당하는 모든 이펙터들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하나로 이 인풋에다 꽂았다 뺐다 꽂았다 뺐다 하면서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멀티 이펙터를 조정하듯이 여기서 다 신기하네요. 소화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온보드에서 사용할 경우에 8개의 프리셋을 사용할 수 있었던 딜레이인데 이 뉴로앱과 연동하면 총 128개의 프리셋을 저장할 수가 있고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사운드를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세부적인 컴팩트적인 커스텀 이펙터를 완성할 수가 있고요. 연주자의 편의에 따라서 노브 용도도 네네. 다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익스프레션 페달과 혼용했을 때 무한에 가까운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뉴로 앱을 유로로 판매를 했으면 욕먹었겠죠? 아, 그럼요. 구글 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쉽게 다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서 네. 실행시킨 상태에서 네미시스 이펙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운드 에디터 이펙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네. 모드고요. 브라우저 사운드는 유저, 팩토리, 퍼블리시드, 웹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네. 유저는 연주자가 설정한 프리셋이 128기가 저장이 되는 공간이고요. 네네. 팩토리는 소스 오디오사에서 제공이 되는 검증된 커스텀 이펙팅 사운드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막대먹은 소리는 안 나겠죠. 그렇죠. 뭐 모르시겠으면 여기 들어가셔서 네. 이거를 세팅을 쓰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가장 헬게이트, 막장이 뭐냐면 이 웹입니다. 웹. 네. 앱이 전 세계에서 이 딜레이를 쓰는 사람들이 다 하나씩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정말로 꾸준히 연구를 해서 좋은 사운드를 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전파해야 돼 해가지고 만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듣보잡톤도 있겠죠. 야, 된통 당해봐라. 똥을 막 뿌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사운드가 있다면 네, 그거를 꺼내서 네.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시 가면 하드웨어 옵션이 있습니다. 네, 하드웨어 옵션이 뭐냐면 아까 첫 편에서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바이패스 모드라든지 미디 채널 셀렉터, 딜레이 타임 유지 등 하드웨어 옵션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 이펙터 자체 설정 자체를 네, 바꿔주는 하드웨어 거죠. 설정 자체를 변경해주는 그런 메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요거까지도 디테일하게 다뤄보면 좋겠지만 네. 이거는 뭐 그냥 직접 해보셔도 그렇죠. 너무 쉬운 거라서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에디터 모드로 들어가세요. 이게 보시면은 이거 너무 난해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딜레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적혀 있어요. 우선 보시면 이펙트 엔진 여기 그때 보셨던 네. 딜레이 엔진입니다.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24개의 딜레이가 여기서 없던 게 있죠. 여기에 네. 지금 없던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스위퍼, 리드믹, 슬랩백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밑으로 트레몰로라든지 덥 이렇게 더블 헬릭스, 로파이 레트로 이렇게 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모드에다가 뭔가를 조금 더 애드를 한 네네네. 아니면 두 가지 모드를 좀 더 섞었다든지 네네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디지털 딜레이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막장으로, 가장 많이 쓰죠. 막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딜레이 타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딜레이 타임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짧게 지금 10ms부터 2600ms까지, 그리고 맥시멈 딜레이 타임도 50ms에서 2600까지 보시나요? 50ms로 줄이면 딜레이 타임을 50ms으로밖에 조절할 수 없어요. 숏 딜레이죠. 저희는 풍성하게 가겠습니다. 딜레이 타임을 이걸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탭템포 기능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서 수치가 바뀌시는 게 네네. 보이시겠죠? 편하네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좀더 정확하게 하겠다. 120짜리 노래를 연주할 거야. 120bpm, 120. 저장을 하면, 요즘에 이제 앱 중에서 딜레이 칼큘레이터가 있어요. 네네. 계산기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계산기 때려서 이렇게 돌렸던 적도 있는데, 네네네.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야, 우리 곡이 몇이지? 120이야. 120 입력해서 네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비트 디비전 보시면은 4분 음표 뭐 이렇게 쫙 있어요. 오음표죠. 점 2분 음표, 2분 음표. 제가 옛날에 피아노 학원에서 배웠던 방식인데, 하여튼 이렇게 쫙 있어요. 그쵸? 4분 네네. 음표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평범하게 4분 음표 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양을 조절하는 거죠. 피드백 노브에서도 조절할 수 있지만 좀더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수치가 보이니까 좋죠. 그쵸? 숫자가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지정한 딜레이 사운드를 이펙터로 보내려면 이렇게 샌드 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펙트에 적용이 됩니다. 네. 적용이 된 사운드가 이제부터 연출이 되겠죠. 한번 요 정도까지만 걸어놓고 사운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볼까요? 일단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인 디지털 딜레이 타입의 딜레이 사운드로 들어봤는데, 여기서 좀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웨트 드라이 믹스. 쉽게 말해서 믹스 노브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되는데, 요거를 많이 촉촉하게 해볼게요. 한번만. 네. 그렇죠. 그렇죠. 깎아볼까요? 네, 깎아볼까요? 이 원소스가 더 많이 들리죠. 그쵸? 저희는 안전하게 중간 정도에 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듈레이션 뎁스를 조절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네네. 보면 모드 네네. 노브가 되겠죠. 조절할 수가 있고, 모듈레이션 레이트 노브가 되겠습니다. 인텐시티 역시나 인텐시티 동일한 기능이고요. 네네, 뭐, 아웃풋 레벨. 네. 아웃풋 레벨 중요하죠. 그래서 그쵸? 잘 맞춰놔야 아웃풋 되니까요. 레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보시면은 특이하게 이렇게 디스토션 모드가 있는데요. 이 디스토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강렬한 사운드의 디스토션이 네네네. 아니라 약간 음을 왜곡시킨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로 상태에서 일반적인 사운드를 들어보시죠. 네. 디스토션 한번 걸어볼게요. 그쵸. 느껴지실까요? 변화된 게 아, 느껴지시나요? 네, 저희는 그쵸. 느껴지는데. 약간, 빈티지해진 느낌도 있고, 네네네네. 약간 입자가 거칠어진 듯한, 던지죠, 소리가 좀 약간.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위상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위 필터 큐. 큐 필터 느낌일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를 많이 올리고, 샌드 올. 네네. 네. 먹고 있나요? 뎁스를 더 주면은 확실해지겠죠? 네. 뎁스를 깊게 한번 넣어볼게요. 아이고. 난리가 났죠. 이렇게 해서 위상계도 디테일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보시면 뭐 와우 모듈레이션 노이즈 트레몰로 한번 들어볼게요. 트레몰로 좋죠.
먹히네요. 여기 보시면 피치 시프트 모드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온보드 타입에서는 장3도, 단3도, 아니면 뭐 4도, 5도 정도로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보시면은 다양한 게 있어요. 옥타브, 7도, 장7도, 오그먼트, 디미니쉬, 다양한 게 있습니다. 네네. 유니즌. 네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음들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게 정말 라이브에서 다 쓰여질까 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한 사운드들인데 유니즌을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네. 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들 관심이 많을 것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지만, 옥타브.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아, 난리가 나네요.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피치 시프트 모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서 쭉 보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노브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인텐시티 모드를, 노브를 팩토리 디폴트,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텐시티 모드로 사용을 할 건지, 네네. 아니면은 아웃풋 볼륨으로 사용할 건지, 네네. 디스토션으로 사용을 할 건지, 그래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만약에 아웃풋 볼륨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네. 샌드를 했을 때 보이시나요? 없어졌죠, 소리가. 볼륨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게 왜 필요하냐, 헷갈리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온보드 타입의 딜레이들은 노브를 변경해서 쓸 수 있다면 정말 다양하게, 네, 조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어넣은 기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도 타임 모듈레이션 아니면 뭐 테임 모드, 필터 모드, 트레몰로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트레몰로를 한번. 네.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파일 메뉴를 누르셔서 만든 사운드를 세이브를 누르시면, 예, 이름을 지정을 하셔가지고, 네네네.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네. 만약에 자기가 이번 공연에서 8곡을 연주할 것이다, 거기에 맞는 8곡에 다 딜레이가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 그렇죠, 그렇죠. 곡명을 아예 집어넣으셔도, 네네네, 되시고요. 맞아요. 아니면은 번호로 해서 지정을 하셔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한 파일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브라우저 사운드에서 유저로 들어가시게 되면 저장한, 네, 이름으로, 네네, 예,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프리셋에다 저장을 해서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네네네, 그런 방식으로, 예, 제작이 되어 있는 이펙터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정말 맛배기만, 네네, 예, 천만분의 일 정도만 보여드린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리뷰하려면 뭐 일주일 동안 해도 모자랄, 모자랄 거예요. 것 같아요. 예, 딜레이 진짜. 하나만 두고도, 네, 기능이 너무 많아서. 굉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사운드를 만들어서 은총 씨의 시연을, 네,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멋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질감이 좀 세련된 감이 있네요. 네. 그리고 이 디지털 딜레이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아날로그 딜레이의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들을 많이 부각시킨 듯한 네네. 느낌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꽤 마음에 드는 이펙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줄 평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은총 씨 먼저. 네. 네. 그래도 제 한 줄 평은요. 적당한 가격과 좋은 사운드를 두루 갖춘 페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한 줄 평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나 아니면 너도 안 돼. 네미시스 딜레이가 못하는 거는 다른 딜레이들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처음에 이 온보드 타입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때 꽤 괜찮은 이펙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앱과 만나면서 심지어 저희가 리뷰하는 저희조차 버거울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은 기능을 담고 있었고 정말 이걸 파기 시작해서 연구하기 시작하면 못 만드는 사운드가 없을 정도로 네네네, 맞아요. 공간계의 끝판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 아니면 너도 안 돼. 괜히 상 받은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희가 평점을 한번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8.0, 네, 7.5. 네. 이렇게 높은 점수를 또 네네. 받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하이엔드급 이펙터들을 다루다 보니까 점수가 네. 자꾸 이렇게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이런 기능들을 다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라는 우려는 돼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최PD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진보적으로 설계를 할 거면 블루투스 기능을 넣는다든지 네. 아니면 뭔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이어폰 구멍에 이렇게 연결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약간 좀 디스 아닌 디스네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아이폰 같은 경우는 7부터 이어폰 단자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운드를 들어보는 순간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불식이 됐어요. 뭐냐면은 보통 일반적인 딜레이들이 기본적인 사운드에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DD3를 밟는 순간 완전히 다른 네, 원음과는 그렇죠. 다른 사운드가 연출이 되죠. 사용하기 편해서 많은 분들이 DD3를 선택하고 있지만 밟기 전이랑 밟은 후랑은 완전히 다른 기타 사운드입니다. 하지만 네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원음을 그대로 살려주면서 딜레이 사운드를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네네. 줬어요. 이 네미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8점을 주고 싶었으나 이제 7.5를 드린 거는 일단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지금 요즘 딜레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이제 사이즈가 작아진 것에 대해서 네.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페달보드 너무 무거워요. 근데 쓸 건 많으니까. 네. 근데 여기 지금 굳이 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심장 안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그렇죠. 네, 다 있어요. 우리 뭐 제 3세계 음악 할 거 아니면 이 안에서 다 끝납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음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어떤 뭐 톤 메이킹이나 이런 고민은 절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5점을 깎은 거는 뱅크 이동이 불편해요. 아, 진짜 그런 부분. 왜냐면은 이 손으로 눌러서 이제 뱅크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물론 이제 발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따로 익스펜션 페달을 사용을 해야 예, 돼요. 사용을 하셔야 네네.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딜레이에 이런 스위칭 페달이 세 개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게 하나 뱅크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컴팩트한 사이즈로 가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 앱을 또 한 것 같긴 그쵸. 해요. 그래서 상호 보완 작용이 있기 때문에 뭐 편하다면 편하고 불편하다면 불편하다. 장단점이 있다. 네, 장단점이 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기 전에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그리고 직접 방문하셔서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면 네. 아마 정말 소리가 좋구나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뭐냐면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훔치고 싶은 사운드가 분명히 들어있는 네, 이펙터이기 네. 때문에 저는 그래서 원래 7.5점에서 8점을
네. 네, 드렸다라고 저는 8점에서 7점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요, 네. 소스 오디오사에서 제작이 되는 네미시스 딜레이를 리뷰를 해봤고요. 막강한 딜레이다라는 네. 생각을 가져보면서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